네,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현장 소통 소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저희가 현장 소통 소위에서 공론화하고 의제화했던 것들이 어떻게 지금 저희들 예술이 사업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기 때 저희가 공론화했던 의제 중에 하나가 공동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공모 지원 사업에 이 청년들한테 최소한 이 정도의 비용은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올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예술이 일기 때 있었다가 없어졌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 다원예술, 다원예술 분야인데 다원이 저희 현장 소통 소위에서 저희들 중요한 공론화 의제로 다루었고 아르코혁신한 의제도 있는데요. 2020년도 예산에 다원예술 예산이 지금 확보가 거의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한 나눌 이 예술가 레지던스 사업도 어느 한 현장에서 발생되어진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어느 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겠는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예술을 또는 예술가나 예술단체를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로 저희들이 일반화시켜가지고서 일기 때부터 논의를 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토론회를 갖게 됩니다. 이 한 번의 이 레지던스 문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통해서 레지던스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예술이 사업에서 레지던스를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당장 저희 사업에서부터 반영을 하겠지만은 레지던스 사업은 저희 예술의 사업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술가와 관련되어진 문화도시 또는 문화재생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속에서 요즘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이 목소리가 개선되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20분 정도 그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레지던시 문제를 이렇게 공론화해온 과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경과보고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제가 오늘 토론회 관련해가지고 준비한 기조발제문을 준비하는 시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안에 두 가지가 다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토론회에 와주신 토론자분들이 각각 그 10분씩 작성해주신 토론문을 바탕으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 지금 자료집에는 각각 15분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반부에 토론 및 여러 가지 시간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토론 시간을, 그러니까 토론문 발표 시간을 10분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토론자 선생님들 발표가 끝나면 이제 자유발언 및 토론이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될 건데요. 여기서 이제 토론장에 와주신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 페이스북 저희 현장 소통 소위 그룹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도 지금 그 라이브 생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시청자분들 중에 만약에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것을 그 토론 과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순서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위원장님이 이제 마무리 발언 같은 걸 해주시고요. 끝나고 나서 바로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순서로 이제 제가 도시재생 예술과 레지던시 관련해가지고 이 안건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공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조발제문 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경과보고 내용은 자료집에는 복잡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서울시의 청년특별시 창조경제 캠퍼스타운 사업이 있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이라고 불리는데 서울의 52개 대학가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바꾸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네, 서울시는 이제 이 사업에 2025년까지 이제 사업 예산을 1,520억 원을 투여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여러 대학 중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한성대학교가 이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단을 꾸렸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던 와중에 이제 예술과 레지던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술과 레지던시 사업은 이제 성곽마을의 예술자원 발굴이랑 그리고 지역 경제 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예술 창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레지던시인데요. 그래서 이 레지던시에 선발된 예술가는 그 1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레지던시 공간으로 전는 한성대학교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창작을 하기에 그렇게 충분한 공간은 아닌데요. 어쨌든 기숙사 공간 두 개 동을 레지던시 공간으로 전환해서 이제 이거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월 활동비로 30만원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성대 레지던시 입주작가들의 의무사항도 이제 당연히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레지던시를 갖고 있는 의무사항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매월 15일 이상 제공된 레지던시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랑 그리고 1회 이상의 개인전 그 지역 주민과의 공동 프로그램 진행 그 앵커 시설과 연계된 오픈 스튜디오 전시 그 역사문화예술거리 축제 및 행사 참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레지던시 사업에 참여한 입주작가들은 이러한 과중화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성대 사업단 측의 활동보고서 및 작품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그리고 홍보물에 입주작가 이름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든지 그 사업의 목표에 반하는 것인데 입주작가와 이제 지역주민의 접촉을 사업단 측에서 이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문제로 일부러 제한을 하게 한다든지 그 전시를 열었는데 전시장을 이제 신경을 안 써가지고 작품이 뭐 방치가 된다든지 그리고 입주작가가 제안한 국제교류 사업이 있었는데 이거를 작가와 이렇게 큰 상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단이 내용을 변경을 하고 그 입주작가가 내놓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그 물리쳐버려서 왜곡을 해버리는 그런 여러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로 꼽아졌던 것이 예술과 관련된 지역 사업인데 이게 예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이제 한성대 사업단의 인력 구조도 많이 문제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 사업단 관계자들이 거의 다 부동산 관련 전공을 하신 분들이 그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술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충을 갖고 계셨던 이제 예술가 분들이 몇 분이 작년 8월에 안건으로 이제 저한테 이 안건을 이제 주셨고요. 저희 현장 소통 소위는 또 이분들과 이제 함께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내부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부 간담회를 거친 결과 이걸 이제 한성대학교 예술과 레지던시 문제 하나로 국한하지 말고 전국에서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 중에 예술과 레지던시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확장을 해가지고 토론회를 열기로 이제 의견이 다시 모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토론회가 이렇게 열리게 되었고 이 안건이 지금까지 그 지나온 경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제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기조발제문을 준비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 기조발제문 관련해가지고 이제 간단히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이제 예술가는 도시재생을 치장하는 장신구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발제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서 이제 도시재생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2002년에 이제 서울에서 시작되었던 뉴타운 시범 사업을 이제 먼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강남이랑 강북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북의 재개발 구역을 여러 개를 묶어서 정비하겠다는 것이 뉴타운 시범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은 2005년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이제 도축법이라고 불리는 도축법을 통해서 더욱 본격화가 되었고 그 뉴타운 사업에 긍정적인 전망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뭐 이제 그 전망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욕심들도 있었고 그 욕심들을 너무 간과한 결과 2009년에 용산 참사 같은 끔찍한 사건을 낳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뉴타운 사업의 광풍이 이제 2008년 전후에
이제 미국발 금융 위기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좀 사그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난항 속에서 이제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이 되면서 2012년에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뉴타운 해제 지역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그런 그 해제 지역들을 전환을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두된 것이 도시재생인데, 오늘날처럼 이제 전국에서 이제 도시재생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소용돌이치게 된 것은 2013년에 19대 국회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 또 한 축이 되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5년간 50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전국 500곳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유지 사업이 국정과제로 천명되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재생 사업들은 이제 뭐 서울공화국 현상이라든지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리고 뭐 계속되는 인구 감소 문제, 그리고 지역의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정치권과 이제 토건적이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난립하는 신도시들로 인해서 구도시 및 또 이제 또 공동화되는 문제라든지, 그 더불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라든지, 이런 근원적인 문제들과 그거에 대한 대책이 맞물리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재생 문제가 계속 이렇게 확대 일로를 겪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재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도시재생 관련 레지던시의 실태를 이렇게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하기에 앞서서 도시재생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재검토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그 사안을 다룰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이 토론회에서는 부득이 도시재생 사업을 상수로 두고 그 상수 안에서 예술가의 지위와 대우를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술가의 지위와 대우의 불투명함은 도시재생이 들어있던 과로가 있다고 치면은 그 과로에 도시재생 빼고 다른 것들을 넣어도 다시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가 과로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예술가의 지위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존중받고 그에 따른 대우도 명확해질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는 자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이 토론회의 출발점에 대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의 예술과 레지던시 사업은 앞서 경과보고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도시재생 관련 예술과 레지던시 사업에서 예술가의 지위 및 대우가 문제가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예술가의 지위와 대우의 의미를 되짚을 필요도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예술가의 지위는 예술인이라는 사회적 직업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총체이며,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적 규율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사회적 위치라고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이건 황순 교수가 이렇게 최근에 어떤 토론에서 이야기한 게 있어서 제가 빌어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술가에 대한 대우는 이러한 지위의 정립을 바탕으로 예술가의 노동이 다른 직업군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인지하고 보장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가의 지위와 대우를 이렇게 정의해 보았을 때 한성대 레지던시 1기 사업에서 예술가의 지위는 갑인 한성대 캠퍼스 사업단이 제공한 일말의 지원을 군말 없이 몇 배로 갚는 을중의 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 한성대 레지던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입주 기간 동안 활동비 월 30만 원과 협소하고 창작을 하기에 부적합한 입주 공간, 원래 기숙사 공간이기 때문에 창작을 하기에 그렇게 뭐 면적이라든지 층고라든지 공간 자체가 이렇게 마뜩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이런 대우만으로 매월 15일 이상 이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사업단의 월 활동비 외에 실비라든지 장비 지원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협조적인 태도 쪽에서 이제 고생한 부분도 많았고요. 그리고 입주 기간 동안 1회 이상의 개인전을 개최해야 된다는 조건, 그리고 건물 외벽 꾸미기 같은 공동 프로그램 진행, 그리고 앵커 시설과 연계된 오픈 스튜디오 개최, 지역 축제 및 행사 참여 같은 의무들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행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과정과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업단 측이 전문성이 없고 좀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 예술에 대해서 활동 보고서 및 작품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그리고 홍보물의 입주 작가 이름이 이렇게 누락이 된다든지 이것도 뭐 고의인지 뭐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누락이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 사업의 목표에 굉장히 반하는 상황인데 입주 작가와 지역 주민의 접촉을 제한하는 그 제한을 사업단 측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입주 작가들이 하는 활동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오히려 그 만남을 제한하는 활동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 전시장 작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시장의 작품이 방치된다든지 국제교류 기획을 일반적으로 변경 및 왜곡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입주 작가들이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이러한 문제들이 뭐 미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업단에 이제 작가들과 사업단을 매개해 줄 어떤 매개 인구가 없었기 때문에 뭐 큐레이터라든지 기획자라든지 그런 분이 없어서 생긴 문제도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는데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예술가의 지위와 그에 따른 대우를 명시하는 체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더 근본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의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관련된 각 지역의 도시재생 관련 레지던시들을 살펴봤는데요. 한성대 레지던시보다 뭐 좋은 조건으로 운영이 되는 곳도 있었고 뭐 약간 안 좋은 조건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가령 이제 공주시의 도시재생 문화예술청 같은 경우는 예술인의 경제수익성 제고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레지던시이기는 한데 2016년이나 2017년 기준 공고문을 보아보니까 그 따로 입주작가에게 뭐 활동비나 사례비 지급을 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 레지던시 공간에 뭐 전기료라든지 수수료 이런 기타 이용료도 입주작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고요. 특이하게도 이제 예술가는 이 예술가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원서를 넣으려면은 원서를 넣고 심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써야 됐습니다. 근데 뭐 요즘 같은 시대에 공고문에 어떻게 이러한 내용이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 좀 많이 의아하기도 했는데요. 그 반면 이제 순천시 그 도시재생 사업단에서 하는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사정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그 입주 작가에 대한 창작지원금이 2017년 및 2018년에 50만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었고요. 2019년 공고문을 보니까 소폭 상승해가지고 6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천시의 도시재생 레지던시 창작지원금도 입주작가에게 부과된 여러 의무사항을 생각하면은 결코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개인으로 입주를 하게 되든 팀으로 입주하게 되든 창작지원금이 동일하게 6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좀 평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사람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좀 지급 기준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같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파생된 예술과 레지던시 사업들이지만은, 뭐 매월 15일 이상 입주 공간에 상주해야 된다든가, 뭐 여러가지 시민참여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된다든가, 뭐 오픈 스튜디오를 한다든가, 뭐 여러가지 뭐 지역주체 연계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의무사항들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거의 약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느낌, 이런 거는 비슷한데, 다만 입주작가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노동에 대한 요즘 사례와 다를 바 없는 창작지원금, 활동비, 뭐 이런 것들은 뭐 0원이거나 30만원이거나 50만원이거나 60만원이거나 뭐 수료세, 뭐 기타, 뭐 이용료까지 내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천차만별로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문제를 이제 도대체 누가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미술 쪽에서 비평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정부가 바뀌면서 그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안에 있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꺼내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전국에 이제 3,488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이 지역의 65.9%가 설퇴 중이고 이런 설퇴 지역에 예술가가 개입하여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이 중장기 안에는 정작 예술가의 지위와 대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도시재생과 예술가의 어떤 미술인의 어떤 그 접점을 만들겠다는 사업안이었거든요. 현 정부가 이제 도시재생 뉴딜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중장기 안에서 창작에 대한 공정한 대가체계 형성이라든지
그 정부 지원 사업과 고용보험을 연계한 예술가의 일자리 확보를 논의하면서도 정작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예술가의 지위 및 대우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정부가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대한 법률에 지금 그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법률화에서 예술가의 지위가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어떤 지위에 도달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종 예술 분야에서 창작 대가 보상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마련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으로 바라보며 이런 사업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과 예술가가 어떻게 정당하고 가치있게 마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정부가 구체적으로 국회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를 가지고 온 게 그 금천문화재단의 빈즈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프로젝트 공간에 입주할 예술가의 직책을 기간제 근로자로 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논의의 여지가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로 정하는 문제는. 근데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로 정하다 보니까 입주 예술가를 입주 공간에, 이제 입주 예술가 같은 경우는 입주 공간에 상근을 하면서 공간 관리도 하고 공간 리모델링도 이제 좀 주도하거나 협업을 하기도 하고 그 주민 네트워크 형성 및 관리 그리고 커뮤니티 프로그램 오픈 스튜디오를 기획하면서 사실상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예술가 레지던스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입주 예술가가 그 주 5일 동안 그리고 주 40시간 그 이 레지던시 공간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며 월 급여는 주유소장이랑 교통비랑 그 통신비, 식대가 포함된 200만 원이 그 지급이 됩니다. 그 빈즈 프로젝트의 예술인 창작 활동과 고용보험도 연계되고 그 적정한 급여까지 지급된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향성만큼은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그리고 기타 이제 도시재생 레지던시 운영 주체들이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라든지 정부 예술가가 머리를 맞대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의논을 하게 되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라든지 사례들을 이제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도출된 대안들, 만약에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들이 도출이 된다면은 그 대안들이 도시재생 관련 예술가 레지던시를 넘어가지고 문체부에서 이제 비슷한 성격으로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도시 사업 안에서도 예술가 레지던시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정부에서도 이제 국토부를 주관을 이제 경유해가지고 돌아가는 도시재생 선도 사업뿐만 아니라 문체부에서 비슷하게 진행하는 문화도시 사업 안에서도 예술가 레지던시가 운영이 될 경우에 이렇게 도출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그것이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보다는 예술가가 예술가 레지던시 도시재생과 관련해가지고 예술가 레지던시를 하게 될 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적절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경과보고와 기조발전을 발표를 마치고요. 다음은 이제 바로 토론자분들의 토론문 발표를 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순서는 홍수만 선생님이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윤석 선생님, 그 다음에 임재일 선생님, 그 다음에 최진현 선생님이 순서대로 토론문 발표를 10분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수만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 문화예술 쪽으로 좀 약간 무례하니라 그대로 받았을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요.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더라도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북에서 주로 거점을 잡고 10년 동안 지역 활동을 해왔던 활동가입니다. 지역에서 이제 다양한 주민 참여, 주민 주도적인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주민 자치를 좀 지역에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그 와중에 이제 도시 재생이나 그와 관련된 활동들도 좀 연계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주민 주도나 이제 주민 참여라는 말이 이제 행정에서 먼저 선제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고 특히 이제 이 도시 재생에서도 주민 주도, 주민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주민주도나 주민참여라는 말이 우리가 신화 속에서 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용이 실제로는 우리가 볼 수는 없죠. 문서상으로 존재하는데 마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행정에서 얘기한 주민주도나 주민참여는 분명히 텍스트적으로는 그리고 사업 어떤 계획서나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드러나기가 상당히 힘들고 아직은 이 관주도의 사업에서 크게 못 벗어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어떤 문제의 인식들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성마을살이 연구회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한 4, 5년 전에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아까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지금 도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의 문제점들을 좀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서 많이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물론 사실 좀 어떤 해외의 소위 말하는 유명한 어떤 도시재생 사례에 비하면 아니 뭐 기한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비교하기 견줄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런 어떤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부분이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조금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좀 공론화시키면서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광의적인 의미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로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조금 이제 도시재생 측면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지금의 주제와 소주제와는 조금 결이 다르더라도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좀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주도로 많이 이제까지 현재 진행되는 게 이제 현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민주도, 주민참여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럼 다시 말하면 예전처럼 이제 행정에서 일방향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행정과 주민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는 이제 캠퍼스타운처럼 대학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만약에 그 캠퍼스타운 사업 안에 레지던시라든지 뭐 문화예술 측면이 들어간다면 이제 예술가들도 함께 주체로서 등장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까지 그 현장에서 봐왔을 때는 아직은 그 대학이 좀 뭔가 현장 그리고 지역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 커뮤니티나 아니면 거버넌스를 조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 문제도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이제는 대학이 좀 더 개방적인 형태로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같은 입장에서 뭔가 이 사업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늘의 토론에 촉발이 되었던 한성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료 중에 보시다시피 그 주변의 이제 마을과 함께 이 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인근 주변의 마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장수마을하고 369 마을이 있습니다. 네, 그 지역들이 지금 현재 그 당시 주거환경관리 사업이라는 일종의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도 일종한 작은 형태의 어떤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그 지역들이 대부분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명칭에서 아시다시피 대부분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는 지역인데요. 다시 말하면 다른 분야의 어떤 욕구는 사실 되게 부차적일 수밖에 없고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한성대 캠퍼스타운 사업을 하게 된다 진행을 하고 지역과 뭔가 같이 모색을 해야 된다면 사실 이런 지역에 대한 컨디션에 대한 먼저 이해가 있어야 지역과 대학이 함께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설계가 지역과 좀 밀착된 부분이 없이 일방향적으로 좀 진행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장수마을에서 주민협회 대표로 계셨던 분한테 얘기 들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캠퍼스타운 사업을 한다고 한대 쪽에서 초대를 해서 가보니 너무 이미 일방향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마치 이제 주민들을 좀 동원한 대상화해서 동원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같이 하기 되게 힘들 것 같다라고 해서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됐던 부분이 아마 369 마을하고만 이 한성대 캠퍼스타운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약간 그 사전에 그 받아봤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주민들이 뭐 예술가들의 어떤 활동을 되게 꺼려한다는 말도 사실은 이걸 조금 매개하고 중계를 해야 되는 한성대 캠퍼스타운식이나 아니면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행정이 좀 사전에 이런 것들을 교감하거나 주민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하지 않고 일방향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예술가들에 대한 오해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그 한성대 캠퍼스타운식의 어떤 워딩들이 또 예술가들은 또 지역 주민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섬세한 접근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그 지역과 뭔가 연결을 하는 부분에서 한성대 한성대 캠퍼스타운식이 너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물론 물론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뭐 1차적인 욕구나 관심도가 아닐까 할지라도 충분히 이제 문화예술 쪽의 부분을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한양성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대학은 나름대로 어떤 구상을 해서 지역과 연계해서 예술과 함께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접근도 사실은 이게 한성대 캠퍼스타운 측의 좀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한양성과학에 대해서 크게 뭔가 이렇게 메리트를 느낀다거나 그런 부분도 사실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더 이 사업을 주최해야 되는 측에서 이것들을 함께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토론문에도 내용에 담아놨지만 그 좀 선진 사례로 볼 수 있는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요코하마 시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대학과 지역 간의 캠퍼스타운 사업들을 되게 잘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사업으로 먼저 접근한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과 대학의 거버넌스 그리고 민과 간의 거버넌스 민과 행정, 그러니까 학교의 거버넌스 그리고 민과 학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추진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먼저 내부를 개방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공동으로 이제 만들어 가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이제 요코하마의 어떤 대학과 이제 캠퍼스 간의 그 공존을 이제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만들어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2분 남았습니다. 예? 2분 남았습니다. 아, 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아까 도시재생 뉴딜이라든지 그 서울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도 사전에 일종의 정지작업 차원에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희망지 사업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욕구를 조금 더 캐치해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주민들의 역량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간도 사실은 너무 짧다라는 것도 비판적인 얘기도 있긴 하지만 캠퍼스타운도 마찬가지로 일단 본 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이렇게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술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들 그러니까 행정이든 학교든 그리고 지역 주민이든 예술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찾아낸 다음에 이 본 사업을 진행한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점도 사실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예술가들의 어떤 역할이나 지위들이 약간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좀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야기 주신 것 중에 그 도시재생 사업이 펼쳐지기 전에 지역의 컨디션을 점검하는 게 필요하고 그 지역주민 조직화, 역량 강화를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해주신 것도 좀 공감이 많이 갔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이 이런 지역에서 마주하게 될 때 예술가들이 지역을 이해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걸
도우는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신 것도 여러모로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그 이현숙 선생님이 그 발표문을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제가 한 3분 정도 나오면 마이크를 두 번 두들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각가이면서 여기 37쪽 보시면 되고요. 조각가이면서 설치예술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안공간을 15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흥동 레지던시 총감독으로 이제 처음에 제안해서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기업 행궁솜씨라는 협동조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늘어놓은 이유는 사실은 다 이게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흥궁동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대안공간 눈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제안해서 한 그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하고는 완전히 사실은 다른 방향이죠. 주민 스스로 대안공간을 만든 것도 그렇고 주민 스스로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할 때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마을이 활성화돼서 사실은 레지던시 사업을 그만둬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이 나서서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에 제안하고 조금은 이제 상황이 여러 가지 다른 사례 지금 편성된 사례랑은 완전히 이제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흥국동 레지던시 사실은 많이 도시재생 사업 하시면서 오셔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어요. 하시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한성대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전문가가 빠져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예술을 하고 또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흥국동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이게 중심을 유지해왔던 것이거든요. 저희는 지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작가들에게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그 철거 예정 건물, 흥궁동이 수원화성이라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해서 철거 예정 건물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이제 거의 털어버리고 그냥 빈 공터에 쓰레기만 나뒹굴든가 혹은 자동차 몇 대 되든가 이런 정도의 건물들이 막 그 공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그 주민들이 예술가들을 사실은 모셔오고 싶었던 거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공고를 냈는데 대안공간론에서 전시했던 작가들이라든지 이런 관심 있는 작가들이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간이 운영이 되게 됐죠. 그러니까 뭐 다 만들어 놓고 작가들을 모셔온 게 아니라 빈 건물이고 철거 예정 건물이기 때문에 쓰레기로 딱 차잖아요. 주민들이 철거한다 그러면 온 집안의 쓰레기를 다 저 건물에 갖다 버리시거든요. 그걸 다 끄집어내서 치우는 그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그 6개월간 철거 프로젝트를 사용하다가 철거 프로젝트를 할 테니 이제 공간을 쓰게 해달라 이렇게 화성사업소에 이제 수원시의 화성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화성원 건물은 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에서 아마 지금까지 지금 10년 넘게 쓰고 있는데 10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문화예술 활성화를 할 테니 빌려달라 했으면 절대 아마 안 빌려줬을 겁니다. 6개월 쓰고 철거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어차피 철거할 거 주민들이 사용하겠다고 하니 내어준 것이죠. 만약에 예술가들이 그거를 기획을 해서 또 빌려달라고 해도 아마 행정에서는 안 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그 화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재산권 뭐 행사도 못했고 여러 가지로 그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요구할 때 그 요구에 응해 주시는 거죠. 행정에서.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대안공간론이 혼자 했으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 행궁길발전위원회라는 주민조직
수원 의제가 같이 거기에 합세를 했고 그러면서 의제 사무국장이 적극적으로 저의 아이디어를 실행을 하게끔 또 도와주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뭐 작가들이 필요한 거 하다못해 사다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집에서 그 무거운 사다리 끌고 와서 일하게끔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역할들을 좀 잘 안배를 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작가들이 처음에는 N분의 1로 전기요금이라든지 물세 이런 거를 나눠서 냈습니다. 그런데 작가들이 마을에 있음으로 인해서 마을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걸 주민들이 알게 됐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또 작가들의 활동을 좀 더 계속 좀 하게끔 마을에 머물 수 있게끔 해주고 싶어하는 이런 주민들 덕에 사업소 같이 찾아가서 해성사업소에다가 작가들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전기요금까지 내면서 하게 할 수 없다. 시의 시설이니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했는데 그런 게 먹혔죠. 그렇게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무료로 레지던시 또 활동을 하게 되니 작가들 간에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기의 역할을 또 좀 안 한다든지 열심히 하는 작가들한테 좀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예술가들이 뭐 개인으로 입주도 하고 팀으로 입주하지만 다 이런 마을 활성화라든지 이런 그 역할을 다 잘하지는 않아요. 그런 목적으로 작가를 뽑았고 이 서약서도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은 또 내 생각대로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유리한 쪽만 또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중재하고 또 주민이 뭐 또 반대할 경우도 많잖아요. 왜 저거 안 털어버리지 않냐? 왜 작가들이 하고 있는 이런 활동보다 또 이 안 좋은 부분들만 또 보시는 주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 또 주민들 모셔다가 이렇게 작가들이 이런 이런 마을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서 역할을 중간 매개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행정에서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문제 생길까봐 화재나고 여러 가지로 문제 생길까봐 늘 빨리 헐어버렸으면 하고 저만 보면 내년에 허물겠다. 내년에 허물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속을 태우셨죠. 사실은 행정에서 그런 분들한테 또 이제 왜 마을에 예술가들이 필요하고 이런 활동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런 중간 매개자 역할을 제가 쭉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행정에서 나서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필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뭔가 좀 녹여서 해보려고 이제서 수원시 같은 경우 이제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행정에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이제 성과물로 나오거나 이런 과정에서 녹아내지는 못했어요. 이미 행궁동 레지던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작가들을 활용하고 또 작가들하고 함께 활동을 쭉 하고는 있으나 이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작가들을 뭐 입주하거나 이런 고민은 사실은 안 하고 있어요. 있음으로 인해서 원래 없으면 막 이렇게 뭘 필요로 하지만 있으니까 별로 아쉽지 않은 사실은 이런 사례예요. 수현씨 같은 경우 그러나 주민들 스스로 계속 이제 행궁동에 작가들을 머물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쭉 제가 이제 뭐 전체적인 거를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이따 질의응답 하시면서 더 세세한 거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에 예술가들이 참여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면 저는 문화예술위원회나 또 예술경영지원센터도 있고 예술 관련해서 뭔가 작가들을 프로모션할 수 있는 이런 단체들이 예술가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해서 예술가들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예술가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데 관심 있는 그리고 예술가가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려면 자기 예술, 자기의 작업과 일과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런 데 관심 있고 그런 거를 작업으로 풀 수 있는 작가들을 모집을 해야지 단순히 일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는, 그거와 또 내 작업은 별개로 생각하는 이런 작가들이 여기에 참여할 경우 굉장한 문제, 트러블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작업을 원하는 예술가들을 모아서 잘 교육시키고, 건축가 출신들, 도시계획이나 건축가 출신들이 지금 다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일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술가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면 훨씬 더 굉장히 재밌게 일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좀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예술가들을 그렇게 일자리로, 그다음에 그 일과 또 그 작가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그걸 작업으로 풀어낼 수 있고 이럴 때 아주 만족스러운 어떤 이런 사업이, 레지던시 사업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네. 예. 그 행궁계 발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그 행궁마을 커뮤니티 악센터 운영까지 그 이어지는 어떤 궤적을 보면서 오랜 시간 의미 있는 어떤 결과물들을 계속 쌓아온 것들이 있지 않나 재확인을 했고, 말씀대로 벤치마킹을 많이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조직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예술 전문성을 가진 매개인구의 어떤 역할도 강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예술과 도시재생대학 같은 제안 관련해서 이야기해주신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임재희 교수님. 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임재희입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그냥 공공미술 쪽에 일을 하다가 그렇게 관해서 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가다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데까지 왔는데요. 2013년도에 그 도시 활성화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있었던 경험했던 그 레지던시 활동이나 아니면 그 전에 직접 경험했던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공주시가 그 특별법 13개 선도 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레지던시 그 공간을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아까 우리 홍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좋지 않은 사례로 이렇게 남아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경험했던 세 가지 정도의 사례를 가지고, 성격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공주시가 그 선도 도시로 13개 지역, 선도 지역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레지던시를 어느 도시나 아니면 작가가 이렇게 들어갈 때, 이 레지던시가 어떤 레지던시여야 되고 그런 것인지를 파악하고 들어가거나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그 레지던시가 있을 것이고, 그런 거는 거의 이제 문화 전문가들이나 문화재단 이런 데서 많이 운영을 하는데, 현재 도시 재생을 목표로 해서 하는 도시 레지던시는 거의 건축, 토목, 혹은 부동산 이쪽 전문가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작가들은 편하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전혀 새로운 요구나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갈등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그 순수 작품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레지던시라 거기에서 반대를 대우하고, 그 다음에 이 도시재생 사업 차원에서 들어갔을 때 대우는 또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공주 소방서가 원래도 이곳은 소방서로 들어가는 그 레지던시가 아니라 빈 상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한 공무원의 그 좀 조직으로 한 공간에 좀 몰아넣어서 하게 됐는데, 지원 방식이나 기대했던 어떤 그런 효과는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신청 자격이나 지원 요건들은 아까 홍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공간 만들고 작가들 개인전을 한번 오픈하면서 저희 32페이지 보시듯이 아주 대대적인 축하 그 행사까지 시장님을 모시고 한 아주 대표적인 관주도 그런 방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구문화예술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저희가 이건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한 건데요.
유구라는 곳은 우리나라의 그 크기는 3대 섬유 곳이었다고 그래요. 한때 130여 개 섬유 공장에서 3천여 명 이상의 여공들이 근무했던 곳 정도로 굉장히 번창했던 곳인데 기계가 자동화되고 동남아 이쪽 인력에 거기 밀려가지고 지금 한 30여 개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공장들이 다른 지역에 공장 한두 개 가지고 막 무슨 창작 공간 센터 만들고 그러는데 유구 같은 건 100개라도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 공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옛 섬유를 좀 다시 부흥시키고 지역을 활성화해보자는 요구가 좀 있어서 그런 사업이 또 마침 안희정 당시 지사가 충청남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근대 건축물, 사용하자는 건축물을 활용해서 문화예술을 통해 가지고 지역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공모를 했는데 다 저희가 거기에 이제 응해가지고 저 당선이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작가들이 와가지고 섬유를 가지고 작품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때 가장 재밌었던 거는 섬유를 쓰고 싶은 거는 무한 제공을 했습니다. 작가들에게. 아마 트럭으로 몇 트럭 갖다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작가들을 6개월간 같이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6개월 후에 어떤 축제를 하는 그런 걸 목표로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같이 했는데요. 거주하는 동안 저희가 원룸이라고 그러나요? 그 저렇고서 잘 안 나가는 원룸 두세 개를 얻어가지고 남녀 주숙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재래시장이 또 있는데 재래시장이 아주 좀 독특한데요. 공주시에서 한 40개의 장옥이라고 그래서 그걸 줘가지고 상인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나눠주는데 그 중에 한 10개 정도가 비어있었어요. 그 재래시장도 조금 되니까. 그 재래시장 안에 작가들이 한 분 한 분씩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좋은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었던 여건일 것 같고 그 당시에 좀 획기적으로 저희가 좀 욕심을 내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작업 조건을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했었고요. 저희도 같은 조건으로 뭐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걸 좀 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분당 주 1회 정도 되는 학생이나 주민들과 할 수 문화 프로그램을 하나 좀 운영해달라고는 좀 조건을 했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축제를 할 때 이 축제 때 같이 작품을 내놓는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6개월 후에 축제를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성과나 기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잘 적이 돼서 그랬는지 제가 올해 갑자기 또 여기 소환이 돼가지고 유구 소유축제라는 것을 6월 8일날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홍보까지 곁들입니다. 예, 세 번째는 익산시에서 문화예술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건 좀 독특했습니다.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공간을 정해놓고 그 공간 내에서 내가 이 공간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하고 싶다라는 그 제안서를 내면 그 제안서를 보고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방식은 거기 들어갈 때 대수선비를 보통 수선비를 1,000만 원 정도 인테리어 비용으로 주고요. 월세를 30만 원 정도 해서 월 360만 원 정도 아마 단체는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빈 공간을 예술인들이 찾아 들어가서 하고자 하는 활동 방식을 정해가지고 해서 1년,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제가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대전시에서 한번 이거를 충남 도청 뒤 골목이 굉장히 이쁜데 거기가 여러 가지 예전 모습들 근대 건축물 그림을 많이 남아 있어서 그 거리에다 이런 걸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행자부에서 꽤 많은 돈을 뭐 밝히자면 70억을 이 제안서를 여러 가지 이 추억과 낭만의 거리 만들자는 제안서가 70억을 받아왔는데 거기에 이제 작가들에게 아예 그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그 보증금 있죠. 보증금을 재단에서 한 20개나 30개 건물을 재단에서 다 계약해가지고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제안서를 내면 그냥 들어가게 해주자 해서 그리고 이 축제를 열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축제 비용은 별도로 책정을 해서 지원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된 건데 결국은 또 어떤 그 높으신 분의 힘으로 추억과 낭만을 다 지우는 그래서 나무도 다 뽑고 보도블록 다 뒤집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손을 뗀 거 빼면서도 좀 화가 났는데 그런 적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역할 방법들이 좋지 않은 방식이나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가장 좀 권하고 싶은 거는 세 번째 방식입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레지던시라면 그 지역에 빈 점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지원을, 이거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아까 예술인을 도구로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정 부분 도구로 쓰기 위한 목표였잖아요. 자기네들이 부동산 학과나 이런 분들까지 다 동원돼서. 그래서 좀 2년이고 3년이고 좀 장기적으로 저는 10년 정도 어쨌든 계약을 맺을 때는 재단에서 보증 계약을 맺을 때는 10년 정도 해가지고 작가들과 계약할 때는 2년 이상 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여러 가지 사례를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유국 문화예술마을 만들기라든지 익산 문화예술거리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지원 사례를 좀 좋은 사례로 살펴봐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홍수만 선생이 말씀해 주신 것과 어떤 비슷한 맥락에서 그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좀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또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최지희 작가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페이지에 지금 관련 텍스트를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에 나는 애송이가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말씀 다 들어보니까 정말 아직까지 애송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가가 그 지역에 관련성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레지던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는 순천 작년 레지던시가 세 번째 경우였었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지원금 50만 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품 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 전문적인 작가가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는 싶지만 작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뭔가 같은 그런 이상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림을 가르친다든지 하는 식으로 돈을 벌어야 했는데요. 특히 제가 서울에서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물질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다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이제 지방으로 작업실을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작업을 해나가기 위해서도 이제 생계를 위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미술이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네 영화관에서 이제 친구들을, 거기 이제 비평준화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한 3년을 영어를 가르치면서 미술을 이제 활동을 해왔어요. 이제 제가 돈을 들여서 누가 나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지원하면서 작업하는 의지라고. 보통 작가들은 누가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자기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작품 활동을 해나가죠. 근데 어디선가 시에선가 시나 국가에서 이제 지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눈을 돌리게 돼요. 저도 사실은 이런 정보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굉장히 많지 않았었고 그 정보라는 것 자체도 일부 이제 아는 이제 입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뭐 이렇게 너 나 일 이거 봐줬으니까 나는 너에게 이런 정보를 줄게 라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아름아름 전해졌었다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열려있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한테도 기회가 많이 확장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3년 전부터 이제 용기를 내봤어요. 나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나를 작가라고 부르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선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게 2016년부터였었고요. 세 번째 레지던스 순천에서 가장 긴 첫 번째 이제 레지던시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8개월간 진행을 했었고 50만 원 지원금이 있었고 저는 그 주 5일이었어요. 주 5일 동안 근무 조건이었기는 했지만 사실상 거기에는 이제 뭐 세컴이라든지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묘히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편하게 생활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경우라고 봅니다. 이제 점차 시스템이 개선돼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저를 작가로 봐주고 또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 순천시에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순천시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던 공간들과는 다르게 이미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잘 주민들과 소통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 중이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를 외부, 이제 저도 그랬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두 명 작가분들도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었는데, 이제 춘천 지역을 제외한 작가들을 환영을 해주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열려있고, 너그러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 혹시 PPT 가능할까요? 제가 있었던 공간은 그 일상의 획득이라는 거는 왜 이렇게냐면요. 저는 이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일상이라는 게 그냥 간접 경험에서나 가능한 거였거든요.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 산책을 하거나 왜 돈을 벌고 정말 한 3, 4시간씩 쪼개자면서 작업을 하고 돈을 벌고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누가 돈을 주고 작업을 한다는 게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저도 나이를 들고 제 에너지도 부족해지고 저희 주변에 제가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가족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순천에서의 면접이 이게 바로 전날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드디어 미술로 돈을 벌 기회가 생겼어요. 방과후 프로그램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이제 일정 수업 이외에 이제 이외의 수업을 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 집 근처에 알아봤죠. 제일 먼저 알아봤는데 자리가 다 있더라고요. 내정자가 있어서 이제 내정자가 있는 건 이렇게 제가 함부로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 과감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이전 교사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2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이제 똑같은 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하는 과정으로 계속 이어가요. 근데 그게 학생들한테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능했었던 거는 신생학교여서 가능을 했었고 그 계약서를 쓴 바로 다음 날이 저의 순천 면접일이었어요. 제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계약을 했고 저는 순천에서의 생활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반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매주 500km를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순천에서의 레지던시 5일 이상 그 다음에 하루 가서 수업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생활을 8개월간 지속을 해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장안 창작마당이라는 공간은 예전에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식욕식당이었대요. 그래서 주인들도 다 알고 있는 공간이고 제가 4월에 입주를 했는데 5월 달에도 이 지역을 고기 안 팔아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아주 오래된 그런 공간이었는데 시에서 매입을 하셔서 그 인근에 있는 공간까지 매입을 하셔서 장안 여인숙이라는 매력적인 그런 공간도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곧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거점 공간 세 군데를 순천시에서는 이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이제 조성을 하면서 만들었는데요. 배병호 창작 스튜디오로 이름이 있었지만 아시겠지만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 현재 이곳은 그렇게 쓰이고 있지 않고요. 창작 예술촌 1호라고 지금 원래 있었던 그 명칭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시민들에게 그 좋은 이름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도 여러 차례 그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있었을 때는 당시에 이제 국제 작가와 지역 작가들 전시회가 주로 이루어졌었고 공간이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 그리고 새로운 공간 활용이랑 이름 짓기를 위한 주민촉청 대담회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 참여 이제 그 인근 지역 레지던시 작가로서 여기를 참여를 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들은 기억으로는 여기 이제 실험적인 마켓 운영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여기 이제 시 관계자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시에서 이제 도시재생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시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만족할 것인가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합의를 보고 이제 저희 그때 그 관련 업체에서 이제 그쪽에 관련한 공모안을 마련을 해라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됐었어요.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처음 아직 정리를 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장안 창작마당이라는 공간 조금 이따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거촌 공간 두 번째 공간 김혜순 한복공간이라고 이렇게 공간이 있고요. 이제 이 지역 출신의 한복 전문가 저 인형을 만드셔서 이제 판매도 하시고 이제 전시도 여러 군데 이제 연결해서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조강원 아트 스튜디오는 예전에 여기 중앙파출소 건물이었는데 여기 리모델링해서 지역 작가 조강원 씨 작품을 사설 전시를 하거나
여기 관련된 이제 임지인 관장님께서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셔서 지역에 있는 다른 이제 공공 사립 갤러리들과 함께 이제 거점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전시들을 이루어 이제 전시들을 진행을 하셨고 옆에 이제 보이는 사진이 이제 한중정 청룡 작가 교류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기억의 집이라는 중간 다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태국 작가님들 두 분이 오셨을 때 같이 참여를 하게 돼서 이제 전시를 했을 때 이제 장면입니다. 그리고 공연 장화창작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이 거점 공간이 세 군데가 있고 제가 있었던 장화창작마다 내에 이제 특별한 공간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은 장화창작마다는 제가 이제 텍스트에서는 정리를 했는데 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사업체를 시에서 공고를 내요. 그래서 그 공고에서 당선된 업체가 시에서 공고에서 이제 당선된 업체가 이 공간을 운영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세 가지 공간 있죠. 거점 공간도 같이 이 공간을 문을 열고 닫고 시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요. 공유구역이라는 공간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식육공간 이제 그 공간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누구나 월요일에서 토요일 9시에서 7시까지 지역 주민이든 문화재단이든 시의 각종 협의체든 이제 상관없이 대관이 가능해서 이제 활용이 되었고요. 대관료로는 공동 먹거리나 공동 생필품 뭐 휴지라든지 아니면 젓가락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기증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외의 시에서 땡땡 식탁이나 봉다리 학교 등을 이제 그 문화 산업체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먹을 거 한 봉다리 아니면 자기네 집에서 남는 거 한 봉다리 식으로 수업료를 대신해서 가지고 와서 같이 그 계절 식탁을 나누든지 아니면 그 봉다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각종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가들한테는 별도의 부업 공간이 없었고 여기가 이제 24시간 부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었어요. 저희에게는. 그리고 이 안에는 창작 목공소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교육 기술을 완료를 하면 이 안에 있는 다양한 그 목공 그 기구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 시민분들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었고요. 이 안에 이제 사업체에서 운영하시는 다양한 그 축제나 행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팀 내에서 사용을 많이 하셨고 또 여기 팀에서 그 팀에서만 독자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지역에 있는 다른 그 목공 업체라든지 인테리어 업체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셔서 그분들이 오셔서 보통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공동 사용료는 남은 기자재를 이제 기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작가들한테는 24시간 마찬가지로 개방이 되어 있었었고요. 굉장히 특별한 여인숙 공간은 그 장안창작마당 앞뜰을 나누는 예전 그 건물을 이제 시에서 같이 매입을 하셔서 여기를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순천 시민이 아닌 외부 분들에게 이제 무료로 개방을 합니다. 최소 2박에서 최장 9박까지 이제 무료로 이 안에 간단하게 이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수 있고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요. 이제 인터넷 신청해서 최소 끝났어요. 어떡하죠? 얼른 끊을게요. 공유텃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활동한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금방금방 넘어갔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에서 너무 감사했던 게 이제 관리해주신 분들이 이제 그래도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셨어요. 그 문화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고 예술가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야 예술이 조금 더 그 지역을 빛나게 할 것인가. 예술의 토양, 기초 토양을 이제 다지는데 조금 초점을 맞춰서 저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한 마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 이제 6.25에 관련돼서 이제 이미지들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빨리빨리 보내드릴게요.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말을 너무 느리게 해가지고. 어쨌든 여기에서의 활동은 조금 특별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이 아트씬이 뭐를 예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도시재생에 예술가가 필요한 것이 건축가보다 값이 싸서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후뚜루마뚜루 이렇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술가를 원하니까 교육도 할 수 있고 뭘 만들 수도 있고 그릴 수도 있고 페인트칠도 할 수 있고 근데 값은 싸잖아요. 그죠? 왜냐?
우리는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컨스트럭터는 이제 그 건축업자는 사업이 제한이 들어와야지 사업을 하지만 예술가들은 누가 안 시켜도 해야 돼요. 내가 내 작업을 하거든요. 안 시켜도 하는데 시켜주니까 이제 공간도 주고 돈도 주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눈치를 봐요. 여기에 맞게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저도 사실상 이 공간에서 전시를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벽화라든지 공공미술에 관련된 부분을 할 때는 그 지역을 고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 들어가서 제가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근데 그거와 별도로 저는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저의 입장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제가 평생 가지고 갈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래저래 고민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고민은 하지만 여전히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저는 가겠죠. 그게 이제 저희 지금 현재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해주셨던 앞에서 뭐 월 200만원 기본 그 작가들이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라고 그러죠? 기초 1시간당 일하면 그 노동 최저임금 저희는 그거랑 정말 상관없이 살잖아요. 주 5일 일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저희는 주 5일 일하나요? 저희는 휴일이 없잖아요. 방학도 없잖아요. 저희는 그냥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런 기회에 작가적인 입장을 근데 그런 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기 배불리기 식의 기회를 보고 그냥 그 단물만 먹고 가는 작가들도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서 어디까지가 정말 예술가고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이거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문제는 되게 힘든 일이라고는 봐요. 근데 일단은 믿어야겠죠. 그리고 작가한테 실패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순천에서 인터뷰할 때 그랬어요. 저한테 실패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거를 좀 순천에서는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금 당장에 2개월, 3개월 만에 레지던시들이 있거든요. 2, 3개월짜리 레지던시들이 있지만 그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정말 겉핥기, 남의 옷 입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의 경험들은 분명히 그 작가가 작품 활동을 계속 해나간다면 보여지고 작품 안에 녹아나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창출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기술되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로 레지던스들이 작가들에게 좀 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이야기해 주신 거랑 그리고 토론 보면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이러한 사업에서 예술가가 기대하는 지원사항이라는 거는 그냥 두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 여유가 혹시 된다면 그냥 두면서도 먹고 자는 것을 좀 신경 쓰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도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온 예술가가 아까 뭐 실패할 기회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사업에서 최소 2년 정도는 지내야 변화나 융합도 가능하지 오자마자 무슨 지역에서 무언가를 하고 융합을 하고 이런 거는 좀 어불성설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신 게 있었는데 이러한 측면 아까 뭐 홍수만 선생님이나 임재혜 선생님이 그 예술가들이 지역의 이해를 돕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과 이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토론문 발표는 다 끝났고요. 이제 자유발언 및 토론 시간인데요. 혹시 지금 아까 뭐 기조별제라든지 지금 토론자분들이 토론문 발표해 주신 것들 듣고 나서 뭐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라든지 묻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몇 분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라이브를 통해서 뭐 질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긴 하겠지만 혹시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도 질문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읽어드리고 그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이야기 있으시면 이야기 주세요. 없으시면은 뭐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좀 몇 개 좀 던지고 있을까요? 네. 그 홍수만 선생님한테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토론문 내용 중에 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이 높은 그 한성대 주변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그 주거환경 개선에 좀 원래 관심이 많았고 문화예술적인 어떤 도시재생 사업을 좀 부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곳인데
그런 곳에 갑자기 이렇게 내리꽂듯이 좀 사전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술과 레지던시가 생기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오히려 지인장벽이 있고 주민들이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이렇게 좀 거부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제스처도 있고 사업단이 그걸 또 조절해 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게 제가 기억이 났는데 만약에 이런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지역일 경우에는 레지던시 이런 예술가 레지던시 사업에 애초에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런 지역이라도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그 적합한 절차를 걸치면은 예술가 레지던시가 비집고 들어가서 뭔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사람이라는 뭐 존재가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다른 게 보이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지역들 같은 경우 장소마을이나 369 마을들 같은 경우 상당히 되게 오래전 그러니까 재개발 문제 때문에도 좀 주민 내부 간 어떤 갈등이 상당히 많았고 또 이제 노후화된 주거 환경이 상당히 많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장소마을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도 안 들어갔던 지역이었어요 한동안.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보자면 이제 주민들의 어떤 관점이나 요구는 주거환경 개선이 사실 되게 근본적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 주민분들이 문화예술 지금 당장은 주거환경 관 이런 개선을 관심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이 욕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 좀 다른 분야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제 새로운 욕구가 또 등장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토론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대학이든 행정이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끌어가는 어떤 그 중간 지원 조직들이 좀 그런 지역의 컨디션을 조금 참 파악을 해가면서 접근하는 게 상당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사례로 또 적어놨었지만 장수마을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을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뭐 한지등도 만들고 그리고 뭐 인형도 만들고 다양한 목공예품도 만들었거든요. 그런 컨디션으로 봤을 때 그와 관련된 또 지역 예술가들이 또 이 지역에 온다면 충분히 함께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한산대 캠퍼스타운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을 안 했고 일방향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장수마을 쪽에서는 아 이건 너무 우리를 주민을 동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참여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저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있고 그 사업을 어쨌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행정이든 캠퍼 학교 측이든 그럼 분명히 지역 사회에 대한 먼저 사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생기신 분 없으시면 제가 저 최신희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로서 생각하면서 이제 고민하는 지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걸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 아무래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작업들을 하다 보면 지금 올해 순천에 이제 입주하시는 작가분들도 그렇고 거의 어떤 식이냐면 업사이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공공예술 쪽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거기 레지던시 활동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진행을 하는 작가들한테 우리가 말하는 아트씬, 이제 국제적인 어떤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아니면은 그 이런 역사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작품을 이렇게 다들 희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기에 과연 내가 연결이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왜냐면요. 이게 너무 특별하고 아름다운 업사이클링 작품이야 라고 하고서 제가 청주에 가고 또 제가 광주에 가고 하면 다 똑같은 것들이 거기에 있고 이게 그러면은 제가 지금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어떤 그런 제 느낌상 그런 어떤 작품 체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 모습들이. 왜냐하면 예술에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장르들이 있고 그것들이 다, 예를 들면 영상하는 작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가서 이제 영화를 제작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가장 뭐 만들기 쉽고 그 시간 내에 끝내기 좋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저는 분명히 한계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우리가 이거를 예술이라고 말을 하지만 굉장히 한정적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여기에 그 한정성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작품을 내 거를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네. 근데 이제 도시재생팀에서는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은 그 시의 돈을 운영을 하고 시민들의 만족을 가장 우선으로 주시는데 제가 순천에 느꼈던 되게 놀라운 점들은 이분들이 되게 뭐랄까 진짜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도 좀 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미래를 보시더라고요. 이 제가 그 문화적 토양이긴 했는데 저를 뽑으실 이유가 사실은 없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충분히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찔러는 보세요. 왜냐면 이제 주변에 주민분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뭐 보이게 뭐 만들고 뭐 이런 얘기는 하시지만 사실은 저는 되게 많이 방치돼서 좀 자유로운 시간을 그나마 가졌고 거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활동을 저도 나름대로 많이 만들어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올해는 또 이제 보여지어야 되는 것들이랑 또 다른 방식들이 있기는 했지만 시에서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서로 조금씩 눈치를 봐요. 이제 저희를 운영하시는 그 운영 사업팀에서도 그렇고 딱히 강조하시거나 하시지는 않았고 마지막에 하나 제안해 주셨는데 공짜가 아니라 너무 감사했던 게 이제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것도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한테 그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던져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석 깡총깡총 놀자라는 그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 참여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미술이라든지 미술에 관련된 이제 토크를 같이 이제 각자 원하는 식으로 수업을 세 명의 작가가 돌아가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수업료도 적지 않게 책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공공미술 프로젝트로서 작품을 하나 남겼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편한 방식이 이제 벽화니까 원하는 벽에 어떤 작업을 자유롭게 들어가 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그 활동이 너무 감사해서 저도 이제 저는 그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고양이를 의식해서 거기 이제 장안 사계라는 벽화를 그 내부에 이제 완성을 하고 왔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물론 제 작품을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이제 내보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모여서 이제 회의하는 장소인데 거기다 뭐 누드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좀 동화적인 어떤 그런 코드로 작업을 좀 바꿔서 그러나 제 작업인 것처럼 이제 익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페이를 받았죠. 이제 크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재료비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이제 제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을 충분히 받았어요. 100만 원 받았거든요. 예, 혹시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예. 좀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예술가가 왜 그 지역에 들어가서 활동할 때 공공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윤숙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커뮤니티 아트라고 하는 것을 젊은 작가들이 이해하고 해본 경험이 있겠는가라는 그리고 그 활동이 도시재생에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저는 질문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홍태림님이 이거를 기획했을 때 전반적인 그 발제문에서 느끼는 게 공공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냄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아주 철저한 그 비판적인 지점들이 지적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80년대 노동운동 할 때 대학생들이 그 위장 취업을 하면서 노동가들의 그 노동 가치라든가 노동법을 그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활동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현재 예술가들이 지역에 들어가서 무슨 도시 재생의 그 일을 하고 그런 개념들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하나도 지적이 안 되고 공공이 우리 도와주지 않고 있다. 돈 조금 주고 있다. 이게 너무 그 귀족적인 그 마인드에서 이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태리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게 그 예술가 입장에서 그 도시재생 사업에 이렇게 연루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겪게 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 관에서 이런 사업을 돌리게 될 때 예술가들을 마주하는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레지던시를 두고 예술가와 레지던시를 바라볼 때 이렇게 마주보게 되는 시각이 다른데 양자를 선생님 말씀대로 충분히 다뤄내서 이제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번 토론회 같은 경우는 지적해 준 대로 그 예술가들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바라본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토론자와 선생님들끼리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윤석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도시재생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이 그냥 자기 작업을 그냥 하러 온다든가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그냥 들어온다든가 또 아까 최지희 작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됐을 때 사업의 어떤 성격이라는 것과 거기에 이해해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으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 생각을 들었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의 다뤄내지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그 양자를 다 다뤄내지는 못했지만은 저 한상대의 레지던시를 출발점으로 이렇게 진행된 토론회인데 그 반대편의 이야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뤄내야겠지만 일단은 어떤 그 시가 됐든지 지자체가 됐다든지 아니면 대학이 됐다든지 이런 곳에서 예술가 레지던시를 조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예술가를 초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돌리게 될 때 분명히 예술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하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뭐 벽화도 그려야 되고 뭐 지역 주민들과 행사도 해야 되고 15일 이상 거기 상주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일단 15일 동안 뭐 상주를 해야 된다 주 5일 동안 있었는데 이런 조건만 두고 일단 예술가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자면은 거기 상주라고 15일 동안 있고 주 5일을 있게 되느라고 일단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지방 행사라든지 지역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원래 내가 작품 활동 외에 생업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걸 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자기가 마이너스를 감내하면서 그 사업에 들어갔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면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도시재생 예술가 레지던시와 이제 거기 입주한 작가들이 좀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이제 조금 더 좋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예술가 입장이 됐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직하는 입장이 됐든지 간에 서로 양자 간에 이렇게 좀 그 균형 있는 시각에서 다시 테이블을 놓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일단 첫 단추로는 먼저 이야기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도 좀 종합적으로 더 논의가 될 필요가 있잖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윤숙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예술가 도시재생 대학 같은 것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더 이야기하실 분 있으실까요? 또 그 질문하실 분 있으신 건지 제가 좀 저는 이제 작가적인 입장 또 마을에서 사는 어떤 주민의 입장 또 이제 공간을 운영하면서 어떤 활동가로서의 입장 여러 가지 입장을 저는 다 겪어봤는데요. 지금 우리 최지 작가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도시재생 사업 안에서 예술가로서 정말 제대로 프로모션이 되고 이렇게 도시재생에 이용만 되는 작가가 아니라 정말 예술가로서 충분히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어떤 그 연계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고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술가들에게는 돈보다는 사실은 작업이잖아요. 예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줘야 되고 사실은 작가들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서 풀어내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은데 저희 한국농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지원금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회비를 5만 원씩 내거든요. 회비를 내면서도 작가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그만큼 자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몇 푼 받는 것보다 24시간 오픈되어 있고 아무 때고 가서 내가 작업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을 뭐 축제나 물론 그 필요한 뭐 그 토요일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처음 논거리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작가들한테 요구는 하죠. 이런 이런 활동을 좀 해다오 하면, 물론 바쁜 작가들은 빠지지만 서로 작가들끼리 의논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작가들이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바쁘고 작업하는 작가들은 또 작업해야죠. 다른 활동, 먹고 사는 활동, 이런 또 더 좋은 자기 어떤 예술 활동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는 작가들은 굳이 뭐 이렇게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 중에 뭐 한 가지 정도 마을을 위해서 1년 동안 활동하면서 한 가지 정도 이렇게 마을을 위한 아이디어를 또 스스로 내게 하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면 되게끔, 그러니까 어떤 요구를 작가들한테 자꾸 많이 할수록 사실은 작가들은 그게 이제 어떤 족쇄가 되고 답답한, 그러니까 활동하기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어떤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작가들의 생리나 그 다음에 작가들의 어떤 그 욕구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중간자의 역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과연 누가 해주겠느냐,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문화예술 지금 소통위원회가 이런 토론회를 마련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하고, 거기에 단순히 작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데 관심 있는 어떤 능력 있는 혹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좀 이게 연계해 준다든지, 그런 데이터를 좀 가지고 계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우리 스스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런 말씀 들으니까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저 질문에 할 때 답변하려고 이거 토론문 안 읽었거든요. 예, 제가 많은 지금 토론에서 이제 들으면서 약간 좀 답답함이 있어가지고 좀 근본적으로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의 이제 토론 주제가 결국은 이제 예술가의 지위와 비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거기 족쇄가 결국은 마을 주민과 그다음에 관과 그다음에 이제 예술가가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이제 재생 사업이라든지 또 뭐 문화 거리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관이라든지 재단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중간 단체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간 조직을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얘기할 때 트렌드형 기획자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중간 조직에서 이 작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프로그램 이제 그 계획서 안에 보면은 주로 이제 마을 주민들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 안에서의 어떤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것을 알아보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정작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는 예술가에 대해서는 이런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조금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역의 특성상 그렇게 이제 뭐 지시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예술가 지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중간 조직에서 그런 것을 기획할 때 이제 작가들 지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가 어떤 통일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사실은 중간 지원 조직들은 지금 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직원들은
이미 정해진 것들을 실행하는 그런 조직이지,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액수를 정해서, 지원 액수를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예술을 지원하고 예술을 경영하는 그 관의 녹을 받고 있는 그 지원 조직들이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획할 때, 처음 계획할 때부터 예술가들에 대한 이런 지위는 최소한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틀을 좀 만들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있는 지원 조직들은 그런 진짜 일하기도 바쁘죠.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프로그램들을 돌리기도 바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예술가들의 진정한 지위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려면 애초에 계획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녹아낼 수 있게끔 그 좀 이번 기회에 그런 틀을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예술가들이 다 돈을 또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게 뭔가 돈을 벌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거기에 우리 예술가들이 하는 역할만큼 그 돈을 예술가들에게 돌아가게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그런 부분들은 좀 건축가들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구상하는 건축가들과 적극적으로 좀 계획 단계에 합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술가들이 그렇게 하면서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도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그 계획 안에는 단순히 그 어떤 인건비 차원의 이런 것뿐 아니라 어떤 일을 기획을 하는 기획자들에 대한 또 그 어떤 사례 이런 것들도 거기에 또 포함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작가들이 만족감 있게 활동하면서 자기 작업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예산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책정되고 이랬을 때 참 우리 예술가들은 되게 안이하게 있었지 않았나 이런 약간 반성도 좀 됩니다. 지금 많이 그래서 이제 계획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고 녹아내린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목소리를 좀 내주시면 어떨까요? 특히 이제 최진생 같은 경우에 이제 예술가로서 어느 정도에는 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신데 그렇다면 제가 애초에 공모를 할 때 기획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그것이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게 이제 애초에 공부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내세우면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에 도시재생이 예술 분야는 사실 고려가 안 됐던 사업이에요. 그 부분에서 지금 캠퍼스타운이 한성대 레지던시나 뭐 이런 부분들이 특이한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종합형이 아니라 부분형이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까먹는데 지역 프로그램형이죠. 네, 지역 프로그램형으로 계획된 부분에서 이게 진행되는 거지 기본적인 도시재생 사업에서 뭐 예술가들의 역할을 뭐 지위를 뭐 그리고 그 사업을 하겠다고 진행하는 게 애초부터 아니야? 그건? 아니요. 그거는 네.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어떻게 됐든 일단 예술가가 참여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이제 그 근데 이게 구조적인 사실 문제예요. 도시재생 전반적인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제 해외의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소위 보고서 얘기를 하자면 기획 단계만 사실 4, 5년 걸려요. 도시재생에 관해서. 근데 우리의 지금 도시재생의 현실은 기획 단계가 없어요. 그냥 자체가. 그러니까 행정이 사실은 거의 아까 전에 저기 이윤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포함 안 죠. 선생님 예. 그 기획을 사실은 거의 행정에서 대부분 다 기획을 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은 이미 그 틀에 짜여진 틀 안에서 그 사업을 거의 수행하는 것밖에는 거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좀 거기서 또 고민되는 게 이제 행정에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 문화 예술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그 사업을 담아내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틀을 안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소비되는 콘텐츠 형태로밖에 접근이 안 되는 거죠. 뭐 공방이라든지 뭐 소위 말해서 주민들하고 컨택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벽화 문제라든지 벽화로 흥한 마을이 지금 벽화로 계속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봤을 땐 되게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크거든요. 사실 벽화 문제는 특히 1, 2년 뒤면 대부분 다 지저분해지는데 그럼 또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재생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행정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조가 맨 처음부터 이렇게 틀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단순히 예술가와 뭐 접목시키는 문제에 그 국한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 전체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큰 틀에서 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처럼 뭐 못되더라도 최소한 4, 5년, 2, 3년 이 기획 단계가 주민과 함께 행정이 같이 먼저 기획을 하는 형태로 먼저 자리 잡히지 않으면 되게 힘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고민들을 계속 해왔는데요. 제가 그 국토부나 그 이 도시 재생 사업을 기한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치사하고 어떤 게 지난번에 선도 사업 13군데 선정했을 때 70%가 넘게 다 문화로 도시 재생했어요. 선정된 지역 전체가. 그리고 지금 한 138개 정도 이렇게 지금 각 도시가 선정을 해놨는데 그 모든 도시가 70% 이상이 다 문화로 도시 재생인데 역사. 근데 그렇게 포장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예술인들을 같이 활동하게 하고 그걸로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론으로 들어가면 각 지역의 토목이나 건축이나 부동산 이분들이 하나의 이용수단 정도로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액세서리 정도로 이제 예술인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여러 분야하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제일 화가 나는 그 부분이 그쪽이고 각 도시의 도시재생센터장님들이 거의 건축 쪽이세요. 엔지니어링 쪽이나 아니면 이쪽이고. 근데 다행히 제가 좀 저도 이제 중앙정부 쪽에 그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유구도 그렇게 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유구들 10억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100만 원씩이랑 하는 거에 대해서 관해서 진짜 절대 일단 사례를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전국에 어디 100만 원씩 주는 데가 있는지. 절대 진짜 사례가 없죠. 그때 저희가 이 문화예술 마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과 그 다음에 미술인, 그 다음에 영화, 영상, 그 다음에 철학 이런 모든 지리까지 해가지고 한 120명 전문가들이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구에 대한 모든 지표조사를 다 했고 유구에서 유구 근대를 기념할 수 있는 그 건물들이 이게 그 저희가 없어요. 설계도도 없고 무허가도 많고 그래서 중요한 건물을 다 신축을 해서 다 3D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유구 이야기를 채집하기 위해서 유구에서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유구에 살다 떠나신 분들 한 360명 정도를 쫓아다니면서 다 인터뷰 돼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유구의 현재 특정 그 큰 섹터를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건물을 몽땅 다 찍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저기 주민들을 다 찍었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책을 굉장히 크게 자료집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유구 생활사 박물관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었는데 축제 때 잠시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는 거는 예술가들이 도시재생을 하러 들어갔을 때 어떤 책임감과 저기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서운한 것만 있고 같이 하는 거에 대한 아주 훈련이나 이런 게 좀 적거든요. 특히 지방으로 가면 순수하게 그림 그리시던 분들이 내가 지역 작가인데 왜 타지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작가분이 이런 지역과 상생하고 이렇게 협업하는 거에 대한 경험이나 훈련이 적거든요. 그래서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해보고 하는데 그런 훈련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술가들이나 기획자들이 주도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주장을 하면 그만한 저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리고 이제 작가로서 섬유를 그렇게 잔뜩 제공받아가지고 레지던시 7명도 했지만 작가를 개인과 단체로 한 40분을 초빙을 해서 유구를 우리가 이렇게 조사하고 해온 이런 자료들을 다 제공을 해가지고 섬유로만 그리고 유구의 상인 점포나 가게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분들과 상의해서 어떤 작업을 우리 상점에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거리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6개월 동안 계속 고민해서 섬유로 만들어서 거기다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작가당 한 300에서 500, 많으면 2000까지 들이 오랫동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그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문화기획들이 이미 정해져가지고 돈이 또 픽스가 돼서 내려오고 하는데 도시재생 한 2년 전부터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서 달라진 게 총괄 기획자라는 예술인을 두도록 많이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걸 많이 안 하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좀 해보려고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거는 반드시 예술인 총괄 기획자를 둬서 하라고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주장해서 그리고 예술인들이 기획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그것도 획득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자리가 물론 이제 공공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창작 활동으로도 들어가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는 앞으로 어차피 이제 도시재생에서 이렇게 문화와 결합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더 발전될 것 같고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술가 입장에서는 이것을 창작할 동도 되지만 사실 일자리 창출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럼 우리가 좀 보장되어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으면 활동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가 이제 교육도 사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도시재생에 참여한 예술가들은 따로의 교육도 되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선언되었던 것이 예술가들이 참여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이라는 것이 좀 제대로 명시되고 그리고 그것이 약간 일반화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도시를 가든지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그런 이제 자격증은 되니까 그게 따라서 너희들이 지원을 해라라는 어떤 그런 이제 선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보편적인 기준에서의 어떤 지원에 어떤 그런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 문화 뭐라고 할까요? 제가 있었던 순천에서 문화계획 추진하시던 그 중간 사업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저희를 관리해 주시고 프로그램을 짜고 했었던 것들이 일률적이지 않아서 저는 좋았는데 지금 현재 좀 일률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게 좀 오히려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가나 비슷한 문화 행사들을 하고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작가들한테는 이게 정말 돈을 보고 그냥 가서 그 뭔가의 활동을 하고 오는 거에 지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역이 주는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도시재생에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예술가가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려면 지역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이제 깊은 어떤 그런 연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관련된 프로그램, 예술을 전공하면 더 좋죠. 그리고 사실 그게 제일 예술을 한다면, 예술이라고 우리가 붙이려면 사실 그게 중요하겠지만 지역성에 기반한 어떤 그런 분들이 프로그램을 좀 다채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작가가 지역을 옮겨갔을 때 그 경험이 작가한테도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 거길 갔을 때 아, 나 여기 또 왔네, 내가 또 내 그림 그려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어떤 새로운 작업을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고 그래서 문화가 새로 그 지역에서 꼽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수라는 건 실수할 기회를 주세요라는 건 그런 부분이었었거든요. 좀 프로그램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 말씀해 주셨던 얘기 잠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술이라는 거는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왕이 사라지고 나서 예술이 죽었다는 말이 있죠. 예술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잉여 활동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 먹을 수 있네? 그럼 이제 뭐하지? 해서 벽에 그림을 그려볼까? 이제 뭔가 그 이외의 잉여 활동, 그 다음에 아름다운 곡이 뭘 한번 남겨볼까? 이런 활동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귀족적으로 살고 있나요? 예술가들은 오히려 굉장히 사회에 보호받아야 될 취약계층으로 되게 밀려나 있어요. 실제로 귀족적인 어떤 그런 예술 활동을 하는 작가분들 물론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레지던스에 오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마련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조금 색다른 제안 하나를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제목이 예술가의 지위와 대우를 중심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술가들은 예술 작품으로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작업 아카이빙에 대해서 좀
조금 제안을 해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커뮤니티에 기반한 예술이라든가 혹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렇게 부수되는, 부상되는 그런 어떤 예술 작품들은 그리고 기존의 화이트큐브에서 보던 그런 작품들하고는 다릅니다. 기존에 우리는 그 도록을 했죠. 그리고 요즘 뭐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걸로 많이 이제 홍보를 하죠. 그런데 이 커뮤니티 기반한 예술이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 그 이 작품에 대한 이제 그 저자 크레딧도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너무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부산에는 감청문화마을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해요. 감청문화마을을 만든 많은 예술가들이 있지만 아, 그 감청문화마을을 만든 기획자 엄청 유명하시죠? 다 우리는 그거를 기획자로서 기억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획자가 그 예술가들 데이터베이스와 정보를 아니까 우리는 그분들한테 정보를 해서 또 그 예술가들 알고 그 작품을 또 컨택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변화되는 예술 작품 환경에 맞춰서 그런 새로운 아카이빙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 이 뒤에는 이런 예술가들의 작업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조금 새로운 플랫폼도 필요할 것 같고요. 도록이 비매품입니다. 그래서 갖고 싶어도 돈 몇백을 주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없기도 하거든요. 기획자에 대한 정보는 많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예술가들이 너무 무명으로 해요. 물론 돈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하고 한데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반가운 문제 중에 하나니까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 겸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작가들이 저희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거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작가들, 예술가들 한 명 한 명이 없다면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고 그런 그 작가들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저도 2011년도에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기획을 하는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그 고생한 작가들이 이름조차 자꾸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활동도 잊어먹게 되고 이제 해가 쌓이니까 처음엔 다 알 것 같았는데 정말 지나니까 기억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깜짝 놀랬죠.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는 2011년부터 모든 활동을 예술가들의 전시 그 다음에 이런 소통하고 이런 활동들을 작년 1년 활동이거든요. 다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예술가들이 일단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탐방 오시는 분들도 필요하면 또 그냥은 안 드려요. 저희는 후원금을 받고 드려요. 왜냐면 그냥 가지라면 다 버리세요. 이런 기원 활동들을 고생고생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냥 처박아 놓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끔 해서 후원금 10,000원을 받고 드리는데 가져가서 굉장히 이게 독파를 하셔요. 그리고 느낀 점을 또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아카이빙에 대한 이런 기록들도 다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 굉장히 공감을 하고 필요해요. 정말 필요한 일이고 사실은 예술가들의 이런 활동들이 없다면 사실은 모든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예술가를 배제한 도시재생 사업은 저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은 어떤 분야에서든 예술가가 가미될 때 훨씬 더 특색 있고 퀄리티 있는 이런 그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계획 단계에서 우리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그런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소통위원회 기획한 소통위원회가 기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만 토론이 토론으로 끝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오늘 나온 이야기들 또 발제의 사례 발표들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죽은 것을 또는 죽어가는 것을 갖다가 되살리는 방법들이 있지요.
사람의 경우는 우리는 그걸 재활이라고 그러고 장소나 지역으로 얘기할 때 재개발, 재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활은 의료보건의 영역이고 재개발은 토목건축의 영역입니다. 그럼 재생은 어느 쪽이 이 전문 영역일까요? 저는 이 재생은 헐고 다시 짓는 재개발과 달리 있는 것을 가지고 공동체가 다시 이 활성화되어지게끔 또 친자연적인 생태적인 또 역사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에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감히 저는 재생은 문화예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재생의 전문가는 저는 예술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술이라고 한다면은 원고지, 캠퍼스, 오선지에 작품을 쓰고 이것을 연주하거나 전시하거나 공연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술이라고 했고 파인아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예술은 커뮤니티 아트, 퍼블릭 아트, 소셜 아트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형태로서 예술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공간 스페이스, 장소 플레이스도 우리들한테는 예술가들한테는 원고지이자 캔버스이자 오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작가들이 스토리를 만들고 미술인들이 시각을 입히고 음악인들이 음악을 흐리게 하고 공연자들이 공연을 숨쉬게 하는 그래서 그 공간을 재생시켜내는 저는 그것이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핫플레이스 또는 랜드마크라고 하는 형태로 이 경제적 또는 발전의 영역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게 예술가들한테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문제가 있지만은 이 부분들에 관해서는 일정 정도 성공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고 예술인들이 이 전문성들이 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도시재생, 지역재생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을 전문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일부 또는 상당한 관점들은 노가다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 영역이나 재개발 영역에서 이 전문직들은 다 고소득 생활들을 하는데 이 재생 영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은 이게 물질적이 아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 영역이 있습니다. 재활이나 재개발은 시장 영역이 있어서 이 부분에 이윤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파이를 키워나가는데 재생의 영역은 공공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 문제의 부분에 관해서는 열정페이라든지 감정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성대의 한 사례를 통해서 감히 예술가의 지위와 대우를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끌고 온 이후의 문제의 부분들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예술 현장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향후 과제로서 이런 이 관련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 구축되어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동 사례들이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되어진 부분들에 대한 평가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평가는 단순히 사회적 평가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 골고루 평가가 되어져서 이 도시재생 또는 도시재생의 형태든지 아니면 레지던스라든지 이런 예술가들을 활용해서 지역발전 또는 문의 진행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의 예술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관점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질문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저희 예술인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은 예술 현장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